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주환이 아침에 세수하는데 쓰는 시간이라고 30분을 추측을 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30분까지 안 걸리고. 정확해! 아니, 아니, 주환이 형이 씻는 거는 진짜 빨리 씻어요. 진짜 빨리 씻어. 다만, 시간이 5분 남아도 머리를 감고 막 씻기 시작해서 그런 거지. 빨리 씻는데, 그래도 늦는다. 뭐. 팀이니까요. 맞춰나가야죠. 네. 동생들 먼저 씻기고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씻기고. 해야 되는 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래도 이 게임은 저를 위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서성혁의 복수 타임. 복수. 바로 얼마 전 트위터에서 김밥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 게임입니다. 바로 그림 맞추기인데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멤버들. 아, 그렇죠. 자, 진행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행 시간은 약 180초입니다. 문제는 총 10문제이고요. 오, 10문제 3분. 너무 충분하네요. 충분한 그때 것 같은데. 100초였나?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슬픈 기억은 지워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네. 자, 자, 1번. 그림 그리는 멤버는 제시어를 확인을 합니다. 네. 자, 2번. 제시어 확인 후 스케치북에 제시어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3번. 글자, 단어, 기호, 알파벳은 쓸 수 없습니다. 자, 4번. 그림 그리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입모양도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지성이. 5번. 나머지 멤버는 그림을 보고 어떤 단어인지 맞추면 됩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럼 그림은 누가 그리도록 해볼까요? 그래도 우리 팀에 화백이 있죠. 네, 저희 팀에서 그래도 지성이가 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지카소? 네, 지카소. 지카소? 지카소? 지성이가 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림은 지성 씨가 그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시어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운동과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쉬우려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음식이 더 쉬울 것 같아. 난 운동이 더 쉬울 것 같아. 포인트가 딱 운동이 것 같아. 아니야. MC가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본다고 하니까 우리 김밥이 나왔던 음식을 해보는 게 비교가 될 수 있게. 비교가 되게. 오케이. 아, 철저히 지금 성혁이 대 우리인 거죠. 네. 지금 증명을 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자, 한번 뭐 어떻게 하냐 한번 저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혹시 이거 뭐 맞추고 틀리고 그런 게 혹시 따로 있나요? 그러면요. 일단 맞추면은 180초니까 정말 정말 못 맞추겠다 하는 거를 그러면 패스를 두 번. 김밥 두 번 이렇게 한번 패스하였으니까 그때도 두 번 정도 패스하였으니까. 맞아, 그때 우리 두 번 했었어. 죄송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네. 두 번 했어요. 네. 두 번 드릴까요? 네, 네. 두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카소 앞으로 나와주세요. 스키리. 지카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스케치북과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는 그림을 저는 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원래 리허설 때 여기서 돌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앞에서 화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렇다면 안 보는 거? 이제 안 보기 안. 화면 제가 뒤에 사라지더라도 이렇게. 와, 제가 사라져볼게. 이렇게까지. 뭘요? 성혁이가 카메라에 사라진다. 이건 정말 마음 먹었다는 거거든요. 아, 저는 항상 진심이에요, 여러분. 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잠깐만, 초는 초는 누가 세? 저기 초가 초시계가 있는데. 아, 초시계 여기 3분 되어 있네요. 그럼 넘기는 순간 성혁이가 눌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이거 저희 쪽을 맨 오른쪽 거 누르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그려줘요. 이렇게 하면서 그려드릴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열 문제 다 맞추면 뭐가 있나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준비. 자, 준비. 자,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저 눈결이. 여기만 해요. 무조건 저기로만 보셔야 돼요. 저 지금 화면 막 이상하게 컨닝 하시는 분 제가 잡아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스케치북을. 오케이. 네. 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긴 해서. 자, 제한 시간 3분입니다. 시작. 아니야, 자신감 있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자, 이거 이슈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걸 최대한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나?
이렇게? 그 정도, 그 정도. 어? 이러면은 진짜 보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딱 그렇게 그려. 그리기 쉬워? 괜찮아? 그리기 어려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걸 할 수 있을걸? 오케이. 우리 지카소는 뭐든 가능해. 너 할 수 있을걸? 잘 생각해봐. 키워야지. 집. 일단은 저걸로 보고 유추를 해보자면 음식이잖아요? 가운데. 아, 라면? 잠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들고 오세요. 어묵! 뭐야 저게? 도끼인가요? 근데 그림을 조금 보이게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래떡 김! 김말이? 소떡! 주안... 어묵! 초밥! 첫 번째 게임부터 난관에 꽂혔죠? 그린다. 이게 힘든 단말입니다, 여러분. 뭔데? 이게 뭔데? 떡볶이? 치즈볶이? 정답! 떡볶이였구나. 오케이! 퍼리업! 빨리 그려야 돼, 일단 그려! 정 안 되겠으면 그냥 단어를 써. 붕어빵!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붕어빵! 치킨! 만화고기? 치킨! 어? 저거 고기인데? 치킨! 고기. 삼계탕! 삼계탕 전다! 잘한다! 역시 지카소! 그려! 일단 그려! 임주아씨! 나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시선 조심해주세요. 단무지 주한 김밥. 아니 내가 그린 김밥과 뭐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징어 게임과 오징어 게임이 나온다고? 어 주한 핫케이크 팬케이크? 주한이 아니라 태운 케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정답. 야 특징을 잘 잡네 이거. 그러니까 다음 저 X로 완전 스테이크 같아졌어. 주한 김밥 이건 라면. 수박? 라면 정답. 우와 자 몇 분 남았죠? 다음 자 그려. 와 이거 다 맞추겠네. 자 현재 1분 남았습니다. 1분 많이 남았는데? 태훈 뚜렷뻥 구슴 도치? 뚜렷뻥이 아니야. 주한 돈가스. 핫도그. 돈가스 정답. 우와 맞아 일단 튀긴 거 같았어. 튀긴 이 감성이 있어요. 뚜렷뻥이네. 삼각김밥? 주한 피자! 와 쉽네! 음식 쉽네! 음식 잘 골랐다! 잠시만요. 그 넘기는데 시간이 이슈가 잠깐만! 진짜! 아 오케이 자 오케이 38초 남았어. 태훈 초밥! 초밥 정답! 야 우리 몇 문제 했어? 모르겠어. 우리 좀 많이 했는데? 꽤 많이 맞췄는데? 오케이 이제 됐어.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잠깐만 마지막 문제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계란 후라이 주한 파스타. 주한 비빔밥. 비빔밥 정답. 잘한다. 잘한다. 햄버거 주한 햄버거. 햄버거 정답입니다. 딱 맞춰서 끝났어. 딱 성공한 걸로. 네. 그럼 깔끔하게 성공 다 하셨네요. 10개 다 맞췄어요? 자, 예. 그림을 와.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와, 이건 진짜 잘 그렸다. 네. 한번 가서 우리 진짜 잠시만요. 이 김밥과 자. 저의 김밥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떡볶이입니다. 네, 떡볶이. 누가 봐도 떡볶이죠? 처음에 떡을 못 알아봤어요. 살짝 헷갈리긴 했어요. 어묵은 알아봤는데. 어묵 이게 와, 삼계탕. 삼계탕이고요. 최근에 봐도 알 거. 최대한 닭을 표현하려고. 아니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좋아. 진짜 닭 같았어. 자, 세 번째 김밥. 이 네. 김밥을. 아 저걸 김밥이라고 하네. 그리다 말아서 그렇지. 그다음에 저게 이제 안에 감성 있어. 안에 뭐가 있고 이제 자르는 그 모습을 그리려고 할 때 내가 맞춘 거라서. 이게 스테이크. 스테이크. X자가 진짜 시대한 소스. 이거 진짜 특징 잘 잡는다. 이제 그리다가 이제 말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라면인데 저거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어떻게 그리려고 했었냐면 이렇게 하고 최대한 특징이라도 약간 요런 느낌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릇에다가 이러면 진짜 라면이다. 근데 예 그냥 가셨길래. 예. 그다음에 뭐야? 다음에 이제 본 맞출 수 있어요, 저희. 돈게스. 아, 이거 돈게스. 튀김 느낌이 나죠?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하게. 크리피하지. 바삭바삭함이. 이거는 뭐 피자. 피자. 이야. 누가 봐도 피자야. 그냥 세모만 그래도 아실 것 같아서. 저는 누가 봐도 피자야.
이게 아 이건 인정합니다. 진짜 이건 대박이야. 인정. 뭐 그냥 그 긴 생머리 여자분 아닌가요? 광어지 광어. 비빔밥. 와 이거 비빔밥. 비빔밥. 아 이것도 가운데, 가운데 저거 있는 특징이 잘 살렸어요. 그 계란 노른자. 네 노른자. 햄버거. 햄버거. 마카롱인 줄 알았어. 끝입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자 이렇게 또 열 문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와우. 와 댓글에 지카소 찢었다. 야. 네. 아, 나쁘지 않네. 아, 이 정도면은 성혁 씨 어디 말 한번 해보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아, 원래 그렇죠.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전 수학 시간보다 미술 시간이 더 싫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물어봐 놓고 왜 반응들이 그러시는지.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이번 자 게임의 선물은요. 그림 한 장씩 드리는 것은 좀 그러하니 지성 씨가 그린 스케치북 전체를 현재 본방 사수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으로 단 한 분께 아이고. 이 스케치북을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가 아니라 시작을 해서 끝났습니다. 과연 좋아하실까요? 이거 이 그림들을 좋아. 지성이가 거기다 사인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래요. 조금 해드리고 아니면은 지성이가 뭐 나중에 우리 캐리커처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괜찮네. 뭐 그려가지고 예? 뭐 일이 커지긴 했지만 뭐 어쨌든 열심히 최대한 꾸며서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소다들이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소다들이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을 에스크탑 탄 트위터 블루룸 해시태그와 함께 정말 많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자, 멤버들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 너무 궁금해요. 제 손에 있습니다. 오호.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단체 리스트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이 TMI는 우리 현엽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의 TMI 아무래도 팀 쪽으로 말해야 될까요? 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샵쌤께서 주셨던 여기 귀에 붙인 테이프를 잃어버렸다가 오늘 아침에 준비하다 찾아가지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TMI. 진짜 엄청난 TMI군요. 충실하네요. 예. 근본 있다. 자 이거 조금 전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1탄 공개되고 스밍 해본 적 있다 없다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있다. 엄 느낌 없다 없다 누구 친구 아 태훈이가 아 네, 이럴 태훈이. 수가 네. 혹시 저는 해명 타임 잠깐 가질까요? 아 저는 그 뭐냐 두두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본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가적인 질문인데요, 재준 씨. 혹시 휴대폰에 첫눈에 스밍 횟수가 더 많나요? 두두두 스밍 횟수가 더 많나요? 가져와야 돼. 이것은 나중에 비하인드로 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 실망할 거야. 뭐 둘 다 저의 자식 같은 곡들이죠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좋아요. 자 두두두 써 가사에 서스플랜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가사 누가 작사했죠? 다 같이 하긴 했는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신 거네요. 네. 수환이 형이 그걸 꼭 넣어야겠다. 네. 근데 사실 이 서스플랜이란 것은 저희 2탄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 떡밥이 있는가 싶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변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1탄은 저희가 가사를 썼잖아요. 맞아요. 2탄에서 저희가 가사를 못 쓰면 세계관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변수긴 한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작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작사팀 고생해 주시고요. 자, 파이팅. 자, 소다로 이행시 해주세요. 저는 지성이가 래퍼니까 지성이가 래퍼니까 태훈이한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자, 태훈이 바로 들어갑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소! 소리 지르지 말고! 다! 다 박수 쳐! 오케이! 예. 오,
저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 소 소다 다 사랑해. 아, 아 알겠습니다. 귀엽네요. 귀엽네요. 아, 이거 예,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행동이네요. 자 멤버들 사이에서 세대 차이 느낀 적 있나요, 지성 씨? 아 있죠. 어쩔 때 세대 차이를 느끼죠? 항상 느낍니다. 아, 에이 거짓말이다. 에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 이게 어쩔 때냐면 가끔씩 뭔가 뭐 모르겠어요. 저번에 뭐 주한이 형이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그 just one ten minute 뭐 그 뭐였죠? 아 just one 빰빰 빠밤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노래 그 빰빰 그 이효리 선배님의 이제 just one ten minute 이 멜로디를 모르더라고요. 앞에 인트로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 조금 비밀번호 486도 모르는 친구들 아 맞아 맞아 진짜 그거는 추억 속인데 저는 사실 예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혹시 아,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는 아세요? 네모난 침대에서 아 이거 달리 없으려다가 우린 친구네요. 아 그럼요. 아 우리 친구예요. 네. 근데 저는 네모의 꿈으로 아 뭐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지. 아, 근데 저는 세대 차이까지는 아닌데 가끔 그 우리 엉아들이 제일 큰 엉아들이 그 살짝 그 아저씨 개그를 좀 요즘 많이 하지 않나. 누구지? 아 요즘 네. 네. 흰색머리 아저씨야. 저는, 저는 정말 많이 요즘 들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까 있었던 일인데 태현 형이 본인이 말 주변이 없다 이러니까 형이 주변에 말은 뭐 뭐라 했지? 주변에 말 많은 사람 많다. 주변에 말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와 이게 맞나? 우리 형이 좀 많이 이거 말고 되게 이상한 예 아니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까 쇼파도 그러고 아, 쇼파 쇼파는 그쪽이었습니다 확실해 제가 요즘 들어서 타율이 좋지 않습니다 아, 요즘, 하지만 요즘 저는 타율이 안 좋아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지 않나 아, 너무 응원한다 한 15번 정도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렇죠 피식할 때가 있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Q&A를 써주셨으니까 말씀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나 좀 잘생겼는데 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한번 각자 다들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좀 다들 궁금하네요 나는 저는 일단 매일 밤에 씻을 때 아 씻을 때 거의 국룰이죠 남자들을 남자다 약간 오 마이 갓 애인도 안 궁금하고요 다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없나요?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없는 것 같은데 네. 태훈이는? 전 있어요 아. 좋아 저는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섹시해요 아 멋있지 그렇군요 좋아요 잘생겼는 언제가 제일 잘생겼 아, 제일 잘생겼을 때 이게 혼자 춤을 추다가 딱 거울 딱 봤을 때 그때 진짜 멋있음 그때 잘생겼어 일을 하는 모습 그 진짜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주환님은? 나는 그 최근에 팬사인을 하면서 이제 소다가 뭐 찍어주신 사진 같은 것들을 올라봤을 때 괜찮은데? 약간 잘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에 네, 그렇게 너무 이쁘게 잘 찍었어 근데 이 정도는 뭐 소다 분님 고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예, 예. 진짜 금손들이 많으세요 가끔 놀래요 저도 자 우리 현혁이는 언제가 제일 그런 거예요? 저는 평상시보단 이제 샵에서 딱 끝났습니다 딱 걸 봤을 때 좀 치네? 물 쳐요. 물 쳐. 물 칠 거예요? 치는 거야. 거울 칠 거예요? 뭐 나쁜 말은 아니죠. 예. 거울 칠라? 아니 좀 얼굴이 좀 치네. 약간 오늘 뭐 얼굴로 얼굴을 때린다 뭐 이런 느낌이죠. 좀 치네. 하는 거죠. 얼굴이 납니다. 아, 이러면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인가? 불안해. 큰일났는데 이런 느낌. 큰일났는데 알겠습니다. 야, 저는 항상 샵에서 기대하고 있을게요. 샵에서 기대하고 있을게요. 앞으로 자리에 몰치나. 기대하겠어요. 저에게 어떤 데미지가 오나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또 이거는 또 되게 이거는 약간 살짝 진지하면서 좀 그런 내용인데 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각자 해소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소다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이름도 네. 소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다가 막 떠오르나 봐요? 아니죠 아니죠. 저 가끔씩 귀여운 거 봐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성격이 있거든요. 아~ 귀여운 그 자체예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클로즈업까지 완벽했다. 바로 지렁이네요. 네. 자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오, 사실 저는 저희 멤버들이 다 알다시피 저는 이제 개인 공간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침대가 2층인데 이제 커튼도 달고 제 발밑에 이제 TV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거기서 들어가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저만의 개인 시간을 사실 뭐 딱히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뭐 볼 거 보고 핸드폰 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뭐 다른 사람 또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약간 매운 거 마라샹궈 예, 요즘에 마라샹궈에 제가 아주 홀리게 됐는데 요즘 마라샹궈만 먹으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요즘 뭐 거의 한 3일에 두 번은 먹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태훈이도 진짜? 불러서 먹기도 하고 태훈이가 오늘은 아시라야 이러면 혼자 먹기도 하고. 아 진짜로? 저도 마라샹궈를 마라탕 마라샹궈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현역이 때문에 먹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매력있는 음식이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맛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굉장히 좀 약간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밸런스 게임 같은 겁니다. 자 5살 주안, 5명 주안. 주안이 잠깐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미안해.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예 하나 둘셋 5살 주안. 오 5살 손 5살 오, 저는 5명. 왜 5명을? 다섯 명은 너무 많지 않나? 아니야 다섯 명이서 임주환 여기 이렇게 다섯 명이서 내 주변에서 노래 불러준다 생각하면 그 화음 넣어서 진짜 다섯 명. 잘 생각해봐요. 다섯 명이 다 늦어. 아이쿠. 아 그렇진 않아요. 다섯 명이 뭐. 다 늦잠 자. 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섯 명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뭐 깨운데 한 3분 정도? 다섯 살 주환이 그래도 좀 안 일어나더라도 좀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요? 잠깐만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주환이 형이 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안 일어나더라도 좀 네. 챙길 수 있으니까 5살이니까 우짜 하고 가면 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환이 형이 항상 못 일어나는 이유는 밤새 이제 우리를 위해 밤새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렸습니다. 그 나중에 그 계좌번호 아 네 감사합니다. 포장 잘 하시고 깔끔하게 그걸로 보내주세요. 아, 깔끔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라면 없는 하루와 커피 없는 하루. 와, 이거 난 무조건이지. 사실 이거 두 명한테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자, 라면 없는 하루 손. 난 라면 없어. 아, 나도 바뀌었어. 나도 라면 없어도 돼. 아, 잠깐만. 난 둘 다 요즘 안 먹고 둘 다 없어도 되는데. 나는 근데 커피는 꼭 있어야 돼. 나도 포션은 좀 있어야 돼. 맞아. 포션이요? 커피 없는 하루 손. 와 이거는 또 우리 아가가 그 커피를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커피를 먹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카페인을 너무 잘 받아서 문제. 아. 마시오는 진짜 한 3시간 4시간 동안은 이러다가 또 싹 가라앉고 이렇게 때문에 이게 약간 진짜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하는.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먹는 게 건강에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카페인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라면은요, 이게 제가 막 좋아하다 네. 보니까 찾아봤어요. 네. 굉장히 영양 성분이 골고루 있고요. 아이고 그래요. 영양 성분이 풍부해요. 혹시 세계 3대 뭐 슈퍼푸드 이런 건가요? 약간 근데 이게 그게 안 올라가 있지만. 약간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3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오 그래요. 판단지가 조화롭죠. 판단지가 네. 엄청 조화롭습니다. 근데 커피는 그냥 이제 와 카페인만 이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영양 성분이 필요한 음식.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열아홉 살에. 네 자 각자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오 각자 멤버들에게. 아 우리가 우리 서로한테. 한 명을 꼭 집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명을 집어. 어떤 식으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자 그러면 현엽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현엽이에게 괜찮다.
저는 일단 현엽이가 요즘 너무 이렇게 저희끼리 있을 때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드립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나. 요즘 살짝 부담 네.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눈빛이 네. 예전이랑 다르게 좀 많이 흔들릴 때가 보여요. 아, 사실 이제 방송에서나 뭔가 주어지면 살짝 동공지진이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 어? 뭐라 못해야 되지? 이러면서 기빨개집니다. 아닌데요? 아니요? 부끄럽지 않아요. 빨리 다음 분 말해주세요. 자, 빨리 다음 뭐 또 현엽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오 사실 현엽이 맞아 너무 잘해주고 잘하고 있어서 진짜 뭐 크게 없고 뭐 이제 뭐 운동만 좀 꾸준히 열심히 아이쿠.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뭐 운동은 뭐 어, 오케이 갑자기 언제든. 오케이 갑자기 커졌는데요? 오케이가 운동은 요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오~ 오케이가 오 알겠습니다. 현엽이 잘생겼다. 다음 주환이로 할까요? 자 주환이 형에게 주환이는 마지막에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저요? 아 그럼 얼른 해주세요. 얼른 할까요? 네네네 저는 주환이가 본인의 몸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날 커피 먹고 날밤 새면서 일하는 거 정말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주환이 형의 밀당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제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방문 닫고 자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닫고 잡니다. 아 너무 웃기네. 아... 우리 다른 동생들은? 우리 형 좀만 안 늦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안 늦었으면 좋겠어요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첫 번째 그 언제죠? 그 네이버 나우 라이브 할 때도 분명히 맨 처음에 안 늦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일탈이 다 끝나고 지금 4개월이 지나왔는데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혹시 수상 소감이신가요? 아, 나쁘지 않나 한번 들어보자. 네, 한번 네. 해보세요. 나중에 나 계좌 알려주세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오케이 그럼 인정. 오케이 시원하게 쏘겠다 인정. 형. 지각비 늦어도 돼요. 얼마든 늦어. 성혁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가 스케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 최대한 늦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재준이 형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 근데 나는 진짜 진심으로 좀 재준이가 어쨌든 지금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가끔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좀 있어요. 저도 그게 조절이 필요하지만 정말 어저께도 이제 1시간? 아 그렇죠. 30분씩 막 자고 일을 계속 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그나마 조금 활동할 때보다 러프한 이런 시간에는 조금 컨디션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형이 얘기해서 좀 이상한데 아 그런가? 아이러니한데 둘이 약간... 제일 워크홀릭이에요. 지금 두 명만 그렇게 힘들게 네. 그거 전 근데 방금 우리 투샷 잡혔던 거 봤죠? 그 되게 섹시해 보였던 거 그러니까 살짝 섹시했던 거 같아요. 오케이 진짜 그래도 이래 빠져있는 요즘 곡 작업 이렇게 빠져 몰두하고 있다. 내일은 한 3시간 30분만 잘까?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열심히 일하고 약간 이런 느낌. 본업에 충실? 네. 오케이. 전 재준이가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요. 전 재준이가 물론 지금도 굉장히 잘생겼지만 재준이의 그 마른 시절을 전 직접 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재준이가 전 더 잘생겨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눈으로 본 사람 여기 다 있잖아요. 네, 재준이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재준이, 그지? 원상 원절이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료로 남습니다. 도전! 자, 이제 실패. 우리 태훈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태훈이! 태훈이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나는 아, 난 태훈이가 다 좋은데 이제 우리끼리 장난칠 때 태훈이가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즐겨요. 즐기는 거 인정하는데 같이 놀 때는 조금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뭔가 우리끼리 떠들다가도 태훈이가 놀다가 아 내 거 정리하러 가야지 하고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맞아요. 슥 사라지더라고요. 보면은 태훈이 어디 갔지 하면 혼자 홀에서 딴 거 하고 있고 맞아요. 가끔씩 태훈이가 런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살짝 서운해요. 살짝 근데 약간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아 나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겠다 약간 이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막 우리끼리 놀고 우리가 또 정신 없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정신 없이 놀다가 잠깐만 뭐야, 태훈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관심을 너무 안 했던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끼리 단합대회 했을 때 졸리다고 핸드폰 뒤집어 놓고 잤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한 3시간 30분 정도 늘렸던 거예요. 우린 다 끝나고 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오네 늦는 거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지만 3시간 반은 좀 심하다. 그건 좀 심했지. 3시간 반 그리고 이제 캐리어 끌고 오면서 아 볼링 재밌었다 강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날 네. 제가 카톡을 하고 카톡을 답장을 했는데 답장을 하고 덮고 잤대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 30분 뒤에 만나야 되는데 저 지각할 것 같아요 하고 보내고 덮고 잤대요. 착해.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와 태훈이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나도. 그거 있었어. 되게 의외였어. 예를 들어서 뭐 주한이 형이나 나나 아니 뭐 나도 막 그렇게 늦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 딱 그랬으면 에휴 이런 거 말겠는데 갑자기 태훈이가 그것도 3시간 30분은 늦었는데 당당히 아 오늘 볼링 재밌었다 등장을 하는데 와 정말 솔직히 나는 무슨 진짜 일이 생긴 줄 알았어. 뭔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오다 뭐 길을 잃어버렸나 뭐 태훈이가 그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안 하고 볼링 끝나고 갔는데 갑자기 태훈이가 앞에서 형 잤어요 이러고 있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살짝 충격이었다. 조심하도록 그 정도. 자 다음 이제 지성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지성이 지성이 하고 싶은 말. 저는 근데 개인적인 건의도 되나요? 그 2층 침대를 제가 쓰고 있는데 아침에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시큰시큰하거든요. 아이쿠 진짜 이런 말 하는 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7살 차이 나거든 지성아. 형이 일찍 쓰면 어땠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 지성아! 어? 뭐야?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안 들려, 안 여기다. 들려. 여기다! 어떻게? 아, 근데 그거는 뭐 어쩌겠습니까? 야생의 법칙이죠. 가위바위보를 이기셨어야죠. 그게 맞지? 할 말 없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아니,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을 과반수 이상이 좀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활동 중이니 미루자라고 했는데 이제 활동이 끝났잖아요. 제가 한번 또 개인적으로 저희 멤버들끼리 면담을 가질 텐데 개인적으로 쓱 물어보고 방을 바꾸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로 써도 되니까 방법. 맞아. 그럴 거면 저는 이왕이면 창선이 형이 개인 물품인 TV랑 이런 거 놔두고 바꿔. 그 자리에 제가 가면은 찾게 될 수 있게. 아, 무슨 소리시죠? 아, 죄송합니다. 네. 행복하겠군요. 저번에 형이 자기 1층 쓰고 싶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형 힘들면 바꿔줄게요 이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길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나? 아 미안하다. 잘못하셨네요. 괜찮아보셨네요. 아 그런 근데 이게 재준이가 또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너무했나? 이러고 또 말을 바꿀 때가 맞아, 있어. 맞아. 그런 건 좀 동생이 알아주세요. 동생이 알아주세요. 알고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물어봐줘. 그럼. 물어봐줘. 진짜 괜찮아요, 형? 이러면서. 형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때도 아 괜찮아, 넣었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른 멤버를 찾아요. 뭐 주한이나. 아, 주한이 형이라든지 그 임주한이라든지 오케이. 아, 근데 뭐 방을 바꿀 생각은 없고요. 네. 이제 다음 마지막 보스몹 창선이 형 한번 가볼까요? 아, 예. 우리 형. 예, 해주시죠. 좀 어디 보자. 바람 기계협. 스나이퍼 형. 눈빛 봐. 예스. 예스. 좀 누아르 같아. 조금 더, 오케이. 좀만 더. 편하게. 뭐가 있을까? 편하게. 사실 저희도 눈치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지금 나와요. 지금 목 넘겼어요. 지금 나오려고 목 넘겼어요. 창선이 형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아, 그럼요. 근데 가끔 샵이나 요즘 보면은 창선이 형한테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매우 공감합니다. 요즘 공감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우 공감합니다. 이거야. 활동 끝나고 잠을 좀 자서 그런지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 텐션이 약간 왜 저래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일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저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뭐, 맞아요.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뭐 저도 알아서 이렇게 할 테니까 예, 꼭. 아, 그래도 이렇게는 안 하고 공손히 하도록.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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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한 이렇게 이렇게 자 손목 잡고 이렇게 에이, 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과연 그 첫 번째 이걸 누가 할지 정말 궁금하고요. 보기 너무 이뻐, 창선이. 뭐 저한테는 뭐 말씀하고 싶으신 거 없으신지. 이상혁 형은 뭐. 왜 다들 갑자기 말문이. 저는 이왕 운동을 할 거면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 느낌으로. 그렇죠. 프로 보디빌더를 준비하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요즘 주환이 아니 제가 아이돌인데 춤을 더 열심히 춰줬으면 좋겠어. 나 무릎에 충실해야죠. 노래. 아니 뭐 알겠습니다. 아, 네. 김종우 선배님도 뭐 운동의 신이시니까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저 언젠간 그분과 80을 다시 한번 리벤지. 아, 네. 아, 저 그럼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성혜가 혹시 재준이 형과 같은 이해인가요? 아니요. 성혜가 조금 집안일 좀 도와줬으면 어떨까? 아우,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엄청 300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네, 모른대. 잠깐만. 혹시 해명할 게 있나요? 난 진짜 억울한 게 집안일은 그래도 나도 알게 모르게 건조가 빨래 건조도 솔직히 제 빨래도 거의 없어요. 근데 나도 건조 계속 돌리고 하잖아. 정리? 어떻게? 아우 정리? 옷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건 인정합니다. 옷이 너무 많아요. 맞아, 선배 옷이 진짜 많아. 근데 이거는 옷이 많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숙소가 좀 좁지 않나. 그치, 그쵸, 그게 맞지. 그것도 인디가 있는데 예. 이건 저희 방끼리 또 따로 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방 깨끗하잖아. 우리 방 완전 깨끗해. 우리 방 완벽하죠. 근데 가끔 방... 거기도 포화 상태가 있던데요. 아, 빨래가 진짜 잠 못 잘 때. 빨래가 한 2주 정도 막 이제. 그거는 이제 네. 잠 못 잘 때. 그거 진짜 잠 못 잘 때고. 오케이. 우리 이렇게 쉬는 지금... 날이 있으면 사실 저희는 와 이거를 정말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깔끔해지는데 네, 이쪽 방은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희 방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아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요 각자의 네.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다들이 질문해주셨는데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저희끼리 너무 웃고 떠는 것 같아서 네.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멤버들 소다들 질문을 받아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이렇게 얘기 한 번씩 해볼까요? 각자 대답을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받고 소통을 하고 탄으로서는 거의 좀 오늘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고 이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이런 Q&A 이런 소통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질문이 센스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아까 창선이 형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재밌어서 네 내일도 하고 싶고 내일 모레도 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앞에서 저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아 많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일 해야지. 네, 그럼. 태연이 사실 그 전 우리 팀이 라이브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끝. 그래서 뭐 소다분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알겠죠? 갑자기 반말을 하시더라고. 아, 그러더라고. 아 다리도 꼬아버리라고 그냥. 아, 나름 아 그러더라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침이 지는 거지.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라이브 하는 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트위터에서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다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주한이 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뵐 수 있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라이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의 이런 모습들이 재미난 부분들이 맞아요. 너무 많고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서 좋은 질문들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 저희 휴가 가평으로 갔을 때 이제 인스타 라이브 때 느낀 건데 역시 저희는 저희끼리 이렇게 모아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것 같고 그 자체를 소다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소통하고 싶고 오늘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수다. 아, 너무 웃기네요. 저는 뭔가 이렇게 정말 멤버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좋고 이렇게 해야 저희도 뭔가 저희의 모습을 진짜 저희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저도 이렇게 좀 잦게 자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Yeah. 자 아쉽게도 이제 소다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자 저희가 탄으로서 처음 트위터 블루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또 앞으로도 많이 많이 여러분 뭐 트위터 블루룸에서도 인사드리고. 저희 이제 저희 자체 콘텐츠에서도 자주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탄이었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창선 씨?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 2탄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고개가 숙이지 않는다고 560번을 말하면 뭐하나요 혼자 이렇게 숙여버리는데 안녕 오늘 MC 성형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